호남보다 적은 충청권 의석 수가 불합리하다며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오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이 충청 출신 여당 의원 28명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보다 많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의석수가 적은 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현행 공직선거법이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헌법 전문에 규정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외면하고 있고.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가 가장 많은 곳과 적은 곳의 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정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다면 인구 편차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충청과 호남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 선거구 분포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북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인구로만 따진다면 선거구 수의 변화가 없거나 경우에 따라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헌법 소원이 제기돼 공개 변론까지 있었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